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눈맞춤을 발달시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급적이면 집안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스스로 할수 있는 지침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잘 들으셔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걸 부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눈맞춤 형성은 발달장애 치유의 첫 걸음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눈맞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치료는 모래에다 탑쌓기 하고 모래바닥에 탑쌓기다. 이게 사상누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정상적 발달을 보기 어려워요. 자, 이 눈맞춤을 갖다 이제 치료에 대해서 방법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해를 하셔야 될게 앞에서 했던 이야기 부분을 갖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첫 번째 꼭 이해하셔야 될게 그래야 이 방법도 이해가 되시죠. 눈맞춤이 안 되는 이유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눈맞춤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뒤에 영상 꼭 필수 영상 요걸 먼저 보시면 좋아요. 자폐증의 이해와 치료 방향이라는 1시간짜리 정도의 영상에 부제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는 아이들이라는 부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왜이 아이들이 눈맞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는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눈맞춤이 안 되는 이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들은 그런 감각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강약을 조절해 나가는 뇌간 부위가 면역학적으로 손상이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람에 대한 주의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물건하고 사람하고 섞여 있을 때 얘네들이 그 사람의 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게 인간인데 그걸 못하고 사물이 위주로 들어오는 상태고 그것이 뇌간에서 고장이 나 있는 면역학적 이상 상태가 근본 원인이다. 라는 설명을 해드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기를 먼저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영상은 또 아셔야 될게 눈맞춤도 훈련된 눈맞춤과 정상적인 눈맞춤을 구별을 할수 있어야 제 강의가 오늘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고 천진스러운 눈맞춤을 만드는 것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훈련된 눈맞춤, 기계적인 눈맞춤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이 차이에 대해서도 필수 영상, 요 발달지연 아동, 발달 평가기, 눈맞춤 편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걸 먼저 보셔야 돼요. 두 개를 보시면 나머지가 이해가 됩니다. 자, 본래 주제로 들어갈게요. 먼저 본 주제로 가기 전에 잘못된 눈맞춤 치료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별의별 게다 있어요. 별의별 게 자기네 치료하면 눈맞춤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황당했던 게 영국이나 미국엔 있더라고요. 강한 불빛으로 눈에 자극 주는 교정법이 있어요. 애들 눈에다 강한 프레쉬를 갖다 쭉 펴갖고, 자극을 주면 나서 사람을 보게 하면 눈맞춤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가설은 얘기하면 길어도 간단하게 사람의 안광 눈빛이 워낙 강렬해서 그것을 갖다가 두려움을 느껴 피하는 거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설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후레쉬로 눈을 자꾸 비치는 자극을 주는데 이러면 잠시 눈맞춤을 될수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 멍하게 보는 거예요. 이거 눈맞춤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출시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시각 반응을 둔화를 유도한 거지 이게 눈맞춤 만들었다고 볼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시지각 운동이라고 해서 안구 운동을 갖다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감통도 전정감각 자극 주는 감통을 하면 뭐 좌뇌 우뇌 눈 왼쪽 우쪽 눈 운동 통해서 좌뇌 우뇌 자극 준다거나 뭐 전정감각과 시각의 통합에 의해서 감통을 하면 눈맞춤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이거 별로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구 운동을 하는 거하고요, 눈맞춤하고 달라요. 눈맞춤 운동, 안구 운동은 다분히 전정감각하고의 연계와 관계이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성이 많아요. 시각 운동도 그렇고 시지각 운동이라는 것도.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지만 말하는 자폐아동들이나 발달장애아동들이 상실되는 눈맞춤은 일종의
그 눈맞춤의 강약 조절 능력이에요. 정보가 여러 개 있을 때 사람에 대한 정보 위주로 훅 들어오는 이 선별 능력 자체가 상실되어 있는 거고, 이는 뇌간의 근본적 손상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눈맞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 소개하는 거 보면 다 ABA식 보상훈련법이에요. 이거 뭐 눈맞춤, 나 누구야, 날 봐, 눈 보고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눈 보면 먹을 거 줘서 보상시키는 거죠. 이거 많이 하면 애들이 눈맞춤을 하는데 이거 흉내내기라고 제가 전에 강의에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자폐치료에서 뉴로피드백이 선전도 되는데, 이 뉴로피드백을 하니까 애가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사람을 보더라고 홍보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게 뉴로피드백은 기본적으로 뇌파는 대뇌 피질에서 오는 그 뇌파를 갖다 가지고 훈련을 갖다 만드는 건데, 그 조작 자체가 대뇌 피질에서 오는 신호를 갖다가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눈맞춤은 대뇌 피질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눈맞춤이라는 거는 뇌관이나 되게 신부 영역의 영역이기 때문에 뇌파에 반응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하든 제가 뉴로피드백이나 이런 게 어떠한 자폐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나중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서론을 좀 얘기하고요.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바른 눈맞춤, 자연스러운 눈맞춤, 즉 발달장애를 개선시키고 사회성 발달을 유도시킬 수 있는 눈맞춤은 오로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방법은 면역학적인 개선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면역학적 개선을 시키는 방법. 이 면역학적으로 뇌간의 면역이 개선이 되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눈맞춤이 올라오는 거예요. 현존하는 그런 면역학적 개입법들 중에 눈맞춤에 개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지금 여기다 나란히 다 써놨어요. 가장 흔하게 할 수 있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손쉽다? 그러니까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예요. 이거 아주 철저하게 하면 아이들 눈맞춤 올라옵니다. 하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할 수만 있다면 해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해보세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하시길 권장합니다. 두 번째, 고압산소 치료. 이것도 눈맞춤을 갖다가 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거 하면, 이거 뇌에 어떤 면역 반응이나 압력 조절이 이루어지면서 뇌에 면역적 개선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요. 아이가 눈맞춤들이 올라옵니다. 효율성은 떠나서 일단은 눈맞춤 개선이 면역학적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비타민 미네랄 요법, 대마오일도 그 일종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런 경우도 뇌의 면역 기능이 향상이 되면서 눈맞춤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은 비타민 종류가 있다 보니까 애들마다 천차만별의 효율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실제 운영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이것도 나중에 각각의 비타민 미네랄 요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동종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송도에 사시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즘 진료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동종요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약요법이 있어요. 저는 한약을 이용해서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어떠한 방법보다도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저는 한약요법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요법을 보조요법으로 결합시켜서 아이들의 눈맞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거예요. 자연스러운 눈맞춤이 없으면, 이 자연스러운 눈맞춤을 만들지 못하면 자폐치료는 실패한 거예요. 제가 그 딴 데서 1년 2년 막 치료하다 왔어요. 애가 뭐 좋아졌어요. 말을 좀 하네요. 뭐 소리 지르던 게 없어졌어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얘기하는데, 시선 처리하는 거 보면 이 아이가 자폐를 벗어나고 있는 건지 그냥 흉내내기에 머물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어요. 눈맞춤이 자연스러워지지 않는 한 이거 자폐치료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앞에 이런 첫 번째 방법 어떤 거든지 해보세요. 어떤 거든지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효과 있으면, 효과는 오래 한다고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한두 달 사이에 효과 없으면 꼭 중지하세요. 더 딴 거 하면 안 돼요. 해보고 효과 없으면 다른 거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해보고 또 효과 없으면 또 다른 거 시도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다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서 어떤 거든 눈맞춤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야. 그 아이한테 맞는 방법이니까 그걸 효과만 있다면 2, 3년은 지속하셔야 됩니다. 아이의 뇌가 안정권에 들 때까지 지속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 눈 맞춤을 확보하는 치료법으로 꼭 무엇인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은 두 번째 치료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모와 애정 넘치는 감각적인 연합 경험을 강화할 것. 이게 말이 복잡한데, 이게 왜, 결론은 이거예요. 애기 때, 깐난쟁이 때 엄마가 아이한테 놀아주듯이, 엄마 어떻게 놀아줘요? 만져주면서 애고애고 깍꿍거리면서 엄마가 부비부비하고 뽀뽀해야 되고 이러면서 엄마가 계속 놀아주죠. 쭉쭉 빨아대고 아 이뻐 아 이뻐 하면서 이 과정 자체가 눈맞춤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그 과정이 실은 부모하고 애정 넘치는 감각 연합 경험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려면 신생아가 자연스러운 눈맞춤이 형성되는 과정의 이해가 필요해요. 이게 대략 생후 3개월까지 정도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면 요거예요. 후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은요, 응? 탐색이 선행된다. 선생? 이게 오자네요. 선행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이미 아이는 촉각적인 경험이 있고요. 후각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청각적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경험한 건 다 뭐냐? 엄마의 냄새, 엄마의 소리, 엄마의 청각, 엄마의 촉각, 엄마에서 오는 온기. 이게 경험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감지할 수 있어요. 애가 젖을 갖다가 있잖아요. 엄마 젖을 빨 때 실험을 해본 결과는 뭐냐면 젖을 보고 빠는 게 아니에요. 젖 냄새를 갖다가 맡고 젖 방향으로 엄마 젖 냄새. 다른 사람 젖냄새가 아니라 엄마 젖냄새를 맡고 입에 대고 부비부비 하면서 아이들이 젖을 갖다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각탐색은 출생 이후에 서서히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눈맞춤도 생후 2개월 정도부터 서서히 형성되면서 3개월경 미소 띈 눈맞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4개월, 5개월 가면서 타인과의 경험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 결국 이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엄마의 후각, 엄마의 냄새, 엄마의 냄새, 엄마의 소리, 엄마의 촉감, 엄마의 온기를 갖다가 아이가 경험을 하면서 에? 경험한 데이터 기초에서 그것이 줄 때의 시각적인 상태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 연합되는 거예요. 에? 굉장히 흐뭇하고 안정적이고 쾌감을 주는 엄마가 제공하는 감각 상태에서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엄마의 눈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마가 만들어지는 안정된 눈맞춤이 바로 감각 연합 과정이에요.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다른 사람 냄새가 애한테 원시적으로 그 태중에서 기록이 안 돼 있는 냄새거든. 아이는 이게 굉장히 힘든 냄새라고 그냥 경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어떤 사람들이나 얘기해요. 아이가 안 좋은 걸 알고 시간을 내서 엄마가 놀아주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눈맞춤이 좋아지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예? 이 과정이 반복. 물론 앞에 면역학적 개입보다는 반응이 느려요. 그거는 한 달에서 이내에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엄마가 한 행동은 한 달 넘어 두 달, 세 달 이 정도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엄마가 시간을 무지무지 들여서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밀도 있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플로타임의 최초 단계예요. 예? 저희들이 강조하는 자 여러분 플로타임은 자연적인 눈맞춤을 만들지만 ABA는 기계적인 흉내내기 눈맞춤을 만듭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스킨십 넘치고 애정 넘치는 장난놀이 즐거운 놀이를 갖다 하면서 까꿍거리고 스킨십하는 이 과정 이걸 아주 긴 시간 다양한 방법으로 즐겁게 제공해야 돼요. 아이에게 그러면 아이는 자연스러운 눈맞춤이 형성이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하는 게 눈맞춤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자, 오늘은 올바른 눈맞춤 형성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